문화 자체가 PC 게임을 많이 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콘솔 위주의 게임 문화라서. 유저 풀 자체가 적으면 프로 선수가 나올 수 있는 환경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어요. 우리나라도 FPS 못했잖아요. 유저 풀이 적어서. 그러니까 오버워치 같이 이렇게 유저 풀이 넓어져봐요. 넓어지니까 잘하잖아요. 세계 최상위권급으로. 그러니까 그냥 유저 풀이 적어서 못하는 것 같아 일본에 지금. 절대 개개인 기량 자체가 딸린 건 아닌데. 아니야, 다 때려부숴. 똑같아. 와, 씨, 아, 나 왜 이렇게 잘 차? 안 보여. 화물을 확실히 제나타가 화물 공격에서는 좋기 때문에 제나타를 일단 뽑았습니다. 이번에는 금화가 유저가 좀 많이 잡혔네요. 이게 같은 큐에 이렇게 다양한 그 점수대가 분포를 한다는 거는 유저 수가 그만큼 적다는 거거든요. 유저 수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. 상위권 유저 수가 적은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이렇거든요. 큐 돌리면 금하면 금학끼리나 아니면 마스터 상위권끼리 잡히는 게 아니고 다이아 끼우고 막 이런 거는 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는 거는 그건 유저들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. PC를 하는 유저들. 힐밴 들어오지 마라 제발. 아 너프는 안 된다. 오 카운터. 오 비트 카운터. 라인 뒤에 들어와 있는 거. 오 일단 궁 사용 순서 굉장히 좋은데. 아, 나 죽는다. 오, 엔. 좋아. 고통은 훌륭한 스승의 궁극기가 충전되는 중. 눈동자를 뜯어보시오. 트레이서 나왔네요. 앞에 있어. 트레 원딜이네.
자리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찼다. 아, 나 지금 철 안 찼는데? 아, 우리 하나 죽었지. 철로 살려야 돼! 살려야 돼! 제발! 뒤지지 마! 일단 포지션, 뒷포지션 잡고. 와, 하나 봐주는 거 봐. 망치 차기 전에 위로. 상대 제니아타 나왔고 원숭이 커버 채우고 아나 오케이 잘한다. 잘해 잘해 잘해. 오 잘하는데? 잘해요. 어 진짜 잘해요. 팀볼을 안 쓰고 이 정도까지 팀플이 맞는다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. 그러니까 자기 할 거 다 해. 팀보드 안 쓰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피까지 맞춰요. 트롤이 없어. 와, 어, 진짜 너무 좋아. 진짜 나하고 딱 맞는 서버 같아. 딱 맞는 서버. 아, 팀 보이스까 브리핑까지 하면 나 진짜 더더욱 좋긴 한데 진짜 너무 좋다. 여기 브리핑하고 오더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진짜 최상이긴 한데. 한 마디도 안 하고 자기 픽 꼽 그 뭐야 자기 픽 뭐야 뭐라고 해야 되죠? 조합 맞는 픽 뽑고 할 일 다 하고 심지어 궁 시전까지 팀보 없이도 알아서 다 맞춰줘. 심지어 다이아도 있어요. 심지어 여긴 다이아도 있어. 마스터 다이아 금화가 섞여있는 큐인데도 이 정도. 한 줄 있다. 오, 그룹업. 와, 잠깐만. 그룹업. 오, 다이아가 그룹업을. 라인이 적절한 타이밍에 내려와서 그룹업 시키고. 아, 좋다. 저 솔직 케어 해줘야겠는데? 오케이 내렸다. 이거 디바 뒤졌다. 디바 잘못 들어왔어. 오 자리 에너지 너무 많이 쳤다. 잠깐. 와이. 오 에너지 백 너무 아프다. 아, 내가 자리 에너지 너무 많이 채워주네. 괜찮아. 솔저 약간 구슬 달아주고 케어해줘야겠네. 오케이. 오케이. 아, 내가 케어 해줄게. 아, 잠깐. 1벤. 내가 맞아줄게. 오! 사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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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
죽을 뻔. 그니까 진정한 오버워치가 이런 거 아닙니까? 진짜 어? 진짜 오버워치를 하는 느낌이다. 그니까 원래 이런 게임이어야 돼. 아 라인 킬 쳐줘야 되는데. 오오오오오오. 아! 와 자리 에임 좋아. 자리 에임 좋아. 역시 금화의 에임. 아 아까 걔네 아까 맥클이다. 세시엘 세시엘인가? 아까 그 맥클이에요. 오아시스에서 잘 쏘던 맥클이. 와 진짜. 어 한쪽. 암살 부리지 마. 변화의 기회. 아 좋아. 하나가 되시오. 에임락이라고? 맞아 에임에 아닌 것 같은데 잘 그냥 잘하는 느낌이 된데. 맞지 진짜 아니에요 진짜. XQQ가 변화의 기회요. 정말 혼또 혼또 데스 혼또 데스까. 타이탄 어 있어. 아 우리 팀 자리아가 에이맥이라고? 근데 얘 왜 EQ에 걸려? 일본 Q에 걸려. 이 새끼 뭐야? 근데 어떡하지? 이미 무승부를 못하거든요? 아 할 수 있다! 끝까지 밀리면. 아 우리가 끝까지 밀었으니까 끝까지 밀리면 할 수 있어. 야! 어! 타이탄 아 바스 솔드 76퍼. 아 솔드 59퍼 17퍼 빼박핵 메모리네. 어떡하냐. 근데 얘 왜 여기 걸려요? 일본 큐인데 다른 애들 전부 일본인인데 얘는 왜 걸리는 거야? 나는 VPN 돌려서 일본 큐 걸리는 거고 얘는 왜 걸려? 집에 인터넷이 별로 안 좋은가? 오 뭐야 여기 사이로 쏘는 거야 미친. 아 근데 화물 밀리는데? 아 잠깐만 디바 쌍! 무슨 거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어. 안 못할 거 같은데? 아, 조화곳을 붙이지 말아달래? 그냥? 오케이, 오케이. 힐을 안 줘야지.
무승부 할 수는 있어. 이제 화물이 안 붙든지 아니면 둘 다 끝까지 밀든지 시간 없이 추가 시간에. 그러고 보니까 일본 서버 하려면 구매 계정만 가능하대매. 그럼 쟤는 상 계정이란 말이야? 여기로 모여. 나한테 뭉쳐. 4, 3, 2, 1. 여기 시작됩니다. 남은 시간 무슨 말 하잖아요. 남은 시간 명예가 자르고 조금만 버티면 끝이야. 와, 메모리 에이맥 조져버린다. 머리 돌아가는 거 봤어요? 앞에 보고 있다가 겐지 조준하고 있다 바로 머리 돌아가서 쏘는 거. 비케프. 비케프가 띄워 쓰는 거였나? 일단은 픽 다 뺏어야겠다. 할만한 것들 파라 뺏어야겠다. 왜냐면 파라 이거 쓴 다음에 화물에 붙으면 바로 게임 끝나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파라 뺏고 메이로 할까? 메이로 막을까 그냥? 우리 세계는 지킬 가치가 있어요. 그것도 괜찮겠다. 아 근데 이거 얘 파라 뽑아가지고 할 것 같은데 그지? 상대가 정확하게 받고 있는 영웅이 있지 않는 이상 뭐 받고 있는 거 없을라나? 얘 어딨어? 나이스 나이스. 파란 데서 밀 수 있을걸요. 왜냐면 화물에 쟤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. 그 메이 시프트 있는 거 아니면 바스티온이라든지 받고 있는 영웅 아닌 이상 이 밀어낸 다음에 순식간에 훅 들어가면 저거 화물 0.01m만 밀려도 지금 게임 끝나거든요. 뭐야 정크레 됐네. 포기한 건가? 얘만 쫓아다니.
일본 서버까지 와서 핵 쓰는 거 봐, 이츠디. 자. 에헤이. 비온다. 발악을 해봐라, 괜아. 어, 실드 박아놔가지고 지금 에너지만 나가라. 지금 시프트 한번 던져가지고 밀어내보려고 한번 밀어내보려고. 그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팔하고 똑같은 짓 달라는 거예요. 한 번만 밀어내고 0.0 진짜 0.01초만 붙어있어도 밀리거든요 저거. 전 그 왼쪽으로 간다. 저기 센스도 거의 장애나 다름없는데 쟤. 센스가 거의 똥이야 똥. 그냥 파라로 E 한번 쓰면 되는데 저기 지금 그거 없잖아. 파시온도 없고. 그러니까 튕기면 다시 붙을 영웅들이 없어. 물론 붙을 수 있겠지만 튕기자마자 바로 딱 바닥 내려와서 하면 되는데. 재고 있는 거.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. 와우. 와 진짜 너무 좋다. 우리나라 마스터면 통수 치려고 별짓을 다 했을 텐데. 통수 쳐야 통수 안 침. 통치 치면 되잖아. 어? 어차피 다음번부터 볼래들 아닌데 통치 치면 되잖아. 어? 통수 안 쳐요? 그럴 텐데 얘들을 어? 하나같이 절대 플레이 자체를 안 하네. 친구야. 눈쟁이라고 칠 뿐.